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. 막 엄마가 나 없으면은 못 살 것 같고 엄마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막 걱정하고 그랬는데 막상 저희가 독립적으로 살아보니까 훨씬 더 건강한 관계가 되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고 독립적으로 또 엄마 최근에 또 연애 스캔들 맞아 나셨는데 남자친구도 생기고 이게 같이 살면 안 생길 일들이 오히려 따로 사니까 훨씬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. 저도 이렇게 처음에 사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뭔가 어머니한테 벗어나고 싶다라는 딱 얘기가 아, 어머니가 놓아주지를 않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사실 민주 씨가 어머니를 못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많은 이제 뭐 트라우마도 있으실 거고 걱정도 있으실 거고 근데 저는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하신다면은 어머니가 정서적이든 뭔가 현실로든 좀 독립할 수 있는 힘을 민주 씨가 조금 만들어주시면은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본인을 제일 먼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. 관공서에 가서 알아보시면 이렇게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너무 뭐 아무 일도 안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좀 이렇게 직업 같은 것들도 좀 체험할 수 있는 곳에서 조금씩 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사람이 몸을 움직여야 좀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도 있거든요. 어쨌든 남자친구랑 또 결혼할 지금 생각이 있고 이제 만나기로 했잖아요. 그러면 어머니랑 한번 삼자가 한번 만나서 이게 묻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그걸 좀 얘기를 하는 게 그 해결에 좀 실마리가 조금은 잡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이게 사실 진짜 가까운 지인한테도 말을 잘 못했었는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막 다 쏟아내고 나니까 솔직히 조금 마음이 좀 시원한 느낌이에요. 오히려 좀 후련한 마음도 들고 또 너무 진솔하게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방송을 계기로 엄마랑 더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앞으로도 저도 더 열심히 살고 또 저 스스로도 내 잘못이 다 생각 안 하고 더 잘 아껴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